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정춘생입니다. 우선 저와 함께 오늘 기자회견장에 함께 해주시는 유가족 관련 단체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김창범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양성주 외무부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홍성효 감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홍창부 특별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백경진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4.3에 대한 정의를 바로잡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입니다. 오늘 저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이자 조국혁신당의 쇄빙선 6호 법안인 제주 4.3 왜곡처벌법을 발의합니다. 또한 유가족들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합니다. 저는 두 법안의 성안을 위해 그간 제주 4.3 유족회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 및 토론회를 수차례 진행하며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정춘생의 이름으로 발의하지만 희생자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담긴 법안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주 4.3 유족회와 관련 단체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주 4.3 사건은 7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주민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 슬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보상 등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많은 입법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그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주 4.3 특별법의 핵심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주 4.3 사건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사건으로 2003년 국가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 정의로는 소요사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가 담긴 소요사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2003년 4.3위원회가 확정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에 근거하여 4.3의 정의를 올바르게 바로잡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희생자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후유장애가 남는 사람 또는 수형인뿐만 아니라 구금되어 고초를 겪거나 희생당한 분들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제주 4.3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겠습니다. 셋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법에는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이 있지만 제주 4.3 사건 특별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역사 왜곡 처벌은 국제 상식입니다. 유럽의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과 같이 나치 범죄를 부인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관련 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유족과 제주도민의 명예가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홍보 및 교육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교섭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피해 신고를 항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시행령에 따른 제한된 기간의 접수가 아닌 항시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여 신속한 명예 회복을 돕겠습니다. 한 명의 피해자라도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법도 함께 발의합니다.
유가족들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는 국립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해 국가폭력에 희생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정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과거 이루어진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치유가 있어야 국민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와 조국혁신당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여순 사건 등 각종 과거사들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가족들과 함께하며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 4.3 왜곡 처벌법 발의는 이제 시작입니다.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끝까지 생존 피해자 및 유족 관련 단체들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4.3 유족 협의회 회장 김창범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 4.3 희생자 유족 회장 김창모입니다. 지난 2000년도 4.3 특별법 제정과 2021년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을 얻어서 특별법이 제정됐었고 개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특별법으로는 그동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중점을 두고 이루어왔지만 희생자에 대한 결정 범위라든지 또한 피해 회복과 피해 구제에 대한 법률안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4.3 왜곡으로 인하여 오랜 세월 생존 희생자 유족들이 깊은 고통과 아픔에도 시달려 왔습니다. 오늘 정충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고령에 있는 생존 희생자 고령에 있는 우리 유족분들이 4.3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진정한 명예회복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들께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